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 I help you? I'm just looking around. Okay, please feel free to ask many questions. Will do, thanks. 도민이 질문을 하고 있죠.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I'm just looking around. 저 그냥 구경 좀 하고 있어요. Okay, pleas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Will do. Thanks.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대화 속 문장 한번 살펴보실게요. May I help you? May I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 제가 동사 원형, 즉 동사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에 쓰여 있는데요. 뭐 Can I help you? 이런 구문도 들어보셨겠지만 May라는 조동사를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May I help you? 라는 대화 속의 문장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도민이 외국인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I'm just looking around. 왜 관광지에서는 이렇게 쓱 둘러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인데요. I'm just 그 다음에 동사 뒤에 ing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사용하시면 저는 그냥 동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패턴이에요. 즉, 본문에서는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 동사의 ing 부분에 looking around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좀 둘러보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패턴이었어요. I'm just looking around. 자, 이번에는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좀 정중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May I 구문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하다 라는 패턴은 ask questions 라는 구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중하게 질문을 만들어 보면요.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 산책을 좀 하는 중이에요. 산책하다 라는 구문. Take a walk인데 ing를 붙여서 만들어 보시면 taking a walk 구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좀 하는 중입니다. I'm just ing 구문을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저 산책 좀 하는 중이에요. I'm just taking a walk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Show me some keychain, please. Sure, here you go. Can you get me a halabon keychain? I'm sorry, we're out. 외국인이 Show me some keychains, please. 열쇠고리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어요. Sure, here you go.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Can you get me a halabon keychain? 한라봉 열쇠고리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I'm sorry. We're all out. 죄송합니다만 다 팔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대화 안에 쓰였던 문장 한번 살펴보실게요. Show me some keychains, please. Show me some 명사, please. 명사 좀 보여주세요. 이런 구문이었어요.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show와 같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는 무엇무엇 해달라, 무엇무엇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열쇠고리를 좀 보여주세요 했고 조금 정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뒤쪽에 please까지 붙였네요. Show me some keychains, pleas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an you get me a halibut keychain? 하,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문법 포인트는 Can you get me? 그리고 뒷부분에 명사를 넣어주었어요. 명사를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질문하는 상황이었는데 get이라는 동사가 무엇을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의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명사 자리에 한라봉 열쇠고리, 즉 a halibut keychain을 넣어서 Can you get me a halibut keychain?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본문에서 배웠던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뭐 좀 보여주세요. 명령문 형태로 동사 원형 show로 시작했었던 문법 포인트 기억나세요? 즉 뭐 좀 보여주세요. show me some 무엇 무엇 명사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켓을 좀 보여주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맞습니다. show me some jackets, please. 이렇게 좀 정중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실게요.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해보실게요. 쇼핑을 하다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새 것으로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 있죠? Can you get me? 그리고 뒷부분 명사 자리에 새 것을 의미하는 구문 한번 넣어볼까요? 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new 그리고 앞에 나왔던 물건을 다시 한번 써줄 때 간단하게 one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것으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실 때에는 Can you get me a new one?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May I help you?' I'm just looking around. Okay, pleas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Okay, pleas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Will do, thanks. Will do, thanks. 'Show me some keychains, please.' Sure, here you go. Sure, here you go. Can you get me a halibut keychain? Can you get me a halibut keychain? I'm sorry, we're out. I'm sorry, we're all out.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